요 화면 딱 보시면 어떻게 네. 이렇게 예쁜 유럽 헤어드라이어 방송하나 하실 것 같아요. 자 고객님 요즘 트렌드인 편리미엄, 편리함이 프리미엄이다에 맞춰서 그러니까요. 정말 전문가인 롯데 가전 MD들이 컨택한 제품이 바로 맨하임의 핸디 스티머. 그렇습니다. 함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쇼호스트 김현지고요. 네. 장훈 씨. 네, 반갑습니다. 이창훈입니다. 이제 뭐 날씨가 조금 추워지면서 네. 아마 걸치시는 옷들이 조금씩 많아지실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스타일이라는 게 별게 아닙니다. 관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의류 관리까지 함께 해보실 수 있는 네. 스팀과 열판이 동시에 되는 스티머입니다. 맞습니다. 예. 정말 불편합니다. 세탁물은 한 움큼씩 쌓여 있는데 그거 다 돈이고 심지어 관리하기가 어려웠는데 맞아요. 벤하임이 편리미엄의 극강을 달려요. 고객님 지금 보시면 아까도 네. 말씀하셨습니다만 드라이기 방송이 아닙니다. 지금 이게 핸디 스팀이에요. 근데 지금 보시면 고객님 뒤쪽에 물통이 있습니다. 네. 물의 잔류량도 다 보실 수 있겠고 중요한 건 이 뒤쪽에서 물이 앞쪽으로 바로 직진되는 그쵸. 직접 분사 방식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고객님 요게 키시면 바로 작동이 돼요. 네. 예열 시간도 20여 초. 그래서 앞쪽에서 쭉 한번 보시면 이렇게 스팀이 쫙 나오게 되는데요. 짧은 예열 시간 보통 물통이 밑에 있게 되면 네. 이게 올라와서 쭉 뽑아야 되는 그 시간이 있습니다. 근데 얘는 뒤에서 바로 앞쪽으로 나오니까 훨씬 편안하게 다림질이 가능하실 거고요. 네. 스팀 나오는 거 보시지만 그쵸. 두 가지가 동시에 됩니다. 스팀과 열판을 동시에 예. 하니까 늘어놓고 쓰시지 않으셔도 되겠고요. 그렇죠. 살균의 탈취까지 99% 되니까 네. 고객님들 한 번에 옷 관리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요. 네. 고객님 저희가 이 제품과 더불어서 네. 또 함께 챙겨드리는 게 있습니다. 맞습니다. 보풀 제거 기계가 예. 이게 너무 좋아요. 정말 많은 직원들이 사랑했던 이 제품 드릴 거고요. 네. 심지어 고객님들 뜨겁지 않나요? 장갑부터 시작해서 보관 가방까지 포함해서 방송에서만 6만 원대 드릴 텐데 네. 오늘은 컬러만 선점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래쪽 보이시면 네. 레드 너무 예쁘죠? 너무 예뻐요. 민트도 트렌드에서 저희 롯데홈쇼핑 여직원들이 레드냐 민트냐 둘 중에 고민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레이와 지금 화이트 컬러까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관건은 롯데홈쇼핑 가전 MD들이 진짜 전문가로 유명해요. 그렇죠. 진짜 냉철한 신대원 황광현 MD 정말 냉철하게 보는데 펠리미엄의 끝장으로 저희 맨하임의 네. 브랜드 준비를 했습니다. 네. 방송에서만 68,900원이에요. 가격 너무 좋아요. 가격 너무 좋아요. 관리부터 네. 시작해서 스팀 열판 다 되는데 단 죄송하게도 이 가격은 방송에서만 가능합니다. 그렇습니다. 방송 종료 즉시 8만 원대로 올라가니까 네. 기왕이면 방송에서 가능한 6만 원대 그러니까요. 가격을 좀 빠르게 선점을 해주셨으면 고객님, 좋겠어요. 고객님 저도 정말 놀랬습니다. 예. 왜냐하면 열판과 스팀이 동시에 작동이 되는 이 모델을 그렇죠. 지금 6만 원대 가져가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자, 그렇다면 얼마나 잘 되는지 볼게요. 네. 아우 요즘에 스타일 살리기 위해서 이런 스티머 제품들을 다양하게 보긴 하는데 네. 얼마나 잘 되길래 이렇게 건조기에서 아니, 꺼내서 보여주는 거야? 고객님들께서 건조기에서 네. 꺼내시잖아요. 그러면 있잖아요. 요즘에 아마 다들 쓰실 겁니다. 날씨가 예. 추우니까 잘 건조가 안 돼요. 근데 고객님 이렇게 잔주름이 나오죠. 근데 이걸 고객님 잘 보세요. 네? 열판과 스팀이 동시에 되는 건 이런 그래요? 느낌입니다. 지나만 가는데. 그렇죠. 아니 고객님 보세요. 내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블라우스들이 있으시겠습니다만 네. 이런 느낌이에요. 지금 보시면 어떠세요? 제가 몇 번 지나가지도 않았는데 펄렁펄렁한 이 느낌. 그러니까요. 옆에도 한번 다려볼까요? 네. 아마 고객님 지금 가격 보시고 이 블라우스 다지는 거 보고 네. 바로 다리 구매하시면 좀만 더 보세요. 세탁비가 얼마인데. 근데 이렇게 잘 다려지는 이유가 뭐냐면 고객님 네. 지금 보여드릴 게 뭐냐면 저희가 우선은 약간 열판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쵸? 제가 스팀을 껐어요. 네. 근데 갖다 대면 보세요? 고객님 이렇게 색이 변하는 열판입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켜볼게요, 스팀을. 네. 키면은 바로 위쪽까지 이렇게 타고 오르죠. 스팀이, 고객님, 스팀의 분사량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진짜 강하구나. 그래야지 짧은 시간에도 쉽게 네. 쫙 다려보실 수 있기 때문에 고객님들 다림질 하시는 시간이 훨씬 짧아지는 거고요. 그렇죠. 자, 그러면 내가 보세요. 이런 뭐라 그럴까. 블라우스뿐만 아니라 이렇게. 이런데 열판 올라가면 녹는데? 그러니까. 열판인데도요, 보세요. 네. 제가 쭉 갖다 대고 한번 다려보겠습니다. 우리 아이의 이마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쫙 펴지죠. 어머. 고객님 보세요. 이렇게 이미지가 있거나 아니면 네. 레터링이 있거나 어떤 네. 옷이든 이게 상관없이 쭉 다 다려보실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아니 지금 보시면서도 야 이건 정말 스팀의 양이 좋은가 봐요. 물건이다 이거. 물론 스팀도 좋습니다만 네. 여기에 함께하는 열판까지 있다 보니까 지금 보시면 짧은 시간에도 쉽게 싹 다려볼 수가 있는 거예요. 눈은 걱정 없이 그렇죠. 편하게 사용해보실 수가 있는 거고요. 맞아요. 맞아요. 이렇게 해보시고 네. 더더군다나 요즘에 많이 걸치시는 게 뭡니까? 스카프죠. 근데 스카프를 고객님 이게 한 비싼데, 목에 이거. 둘렀다가 떼고 목에 둘렀다가 그 주름이 정말 많이 나요. 예. 이런 데는 고객님 1단으로 하셔서 한 번씩만 쓱 지나가 주시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있는지 내가 또 걸칠 수 있는 그렇죠. 아니면 내가 정말 드라이 맡겼다가 받은 듯한 그 느낌으로 네. 예쁘게 다시 싹 펴드릴 테니까 언제든지 둘러보실 수가 있는 맞습니다. 거예요. 맞습니다. 스타일의 완성은 네. 이런 주름들을 잡아주는 거. 그렇죠. 저희 메나임의 핸디 스팀으로 해결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역시 독일 상표 등록 브랜드 다르죠. 맞아요, 고객님. 네. 이번에 보여드릴 건 뭐냐면 지금 보시면 제가 온도가 변한 시원티입니다. 근데 네. 이거를 고객님 제가 접을게요. 왜냐하면 겨울의 옷은요 두껍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럼 고객님 보세요. 이거 열판으로 이렇게 갖다 대도요. 네? 보시면 여기는 됩니다만 이 안쪽까지는 전달이 덜 되죠. 그렇죠. 자 그러면 고객님 여기에서 제가 보세요. 네. 여기서 스팀을 한번 쫙 쏴보겠습니다. 자 스팀력이 생명인데. 맞아요. 그 강력한 스팀력이 이렇게. 열판과 스팀이 동시에 작동되면 예. 이렇게 두꺼운 원단도 쭉 차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고객님 특히나 우리가 칼주름 내는 여러 가지 옷들이 있잖아요. 네. 칼주름 한번 내볼 텐데 특히나 셔츠 같은 거. 아. 셔츠는 우리 남편 뭐 월화수목금 벌써 다섯 벌입니다. 돈 벌어온다는 증거인데 그렇죠. 이렇게 그렇게 짜증나더라 다닐 때. 근데 고객님 보세요. 주름이 있더라도 네. 스팀과 열판이 동시에 가면 칼주름이 싹 펴집니다. 와우. 그러니까 고객님 이게 더더군다나 이렇게 기역자로 되어 있어서 네. 훨씬 편안하게 쭉 다려보실 수가 있는 그렇죠? 스팀과 열판이 동시에 나오면 주름도 펴실 수 있겠고 뿐만 아니라 네. 또 단추 사이 있죠? 이런 데도 중간중간 다니시면서 그렇죠. 쉽게 다림질이 가능해요. 편하게 하실 때 스팀이 엄청 강하고요. 맞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한번 제가 칼주름 한번 내볼게요. 네. 얼마나 칼주름이 잘 되는지 한번 보세요. 남자들의 자존심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내가 군대 가서 칼각을 얼마나 잡았는데 이러면서. 근데 중요한 게 네. 남자들의 셔츠가 그래요. 네. 셔츠는 특히나 또 비즈니스 하시면서 많이들 만나시니까.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렇게 한 번만 쓱 지나가도 고객님 한번 네. 보시면 보세요. 이거예요. 칼주름이 이렇게 나옵니다. 아니 아니, 좀 베일 것 같아. 이 베일 것 같은 칼 같은 주름이 그러니까. 집에서 직접 매일매일 하시는 거고. 그렇죠. 넘어갈게요. 사실 이런 게 세탁비가 얼마인데 고객님. 맞아요. 몇 번만 하시면 그 진짜 본전 생각 안 날 정도로 금방 해결이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고객님. 이거 얼마짜린데. 이게 고객님, 이게 니트 같은 경우에는 네. 아마 대부분 그러실 거예요. 지금 아마 꺼내시면 다 이러실 텐데. 다 뿔났어. 뿔났죠? 네. 고객님 보세요. 네. 뒤에서 제가 갖다 댑니다. 사그러들죠. 어머, 어머, 어머. 뿔이 사그러들어요. 어머. 옆에도 한번 가볼까요? 네? 지금 보세요. 우와. 쭉 이 뿔나 있는 것들이 쫙 네? 정리가 되죠. 이 이유가 뭐냐면 스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 스팀은 고객님 이 원단의 복원력이 좋아요. 실 한 올에 그쵸? 스팀이 들어가니까 더더군다나 고객님 이렇게 장식이 있어도 네. 비즈 스팽글 진주 장식이 있어도 그냥 지나가기만 하면 되는 거고요. 그렇죠. 자 여기서 고객님 네. 저희가 이것도 한번 보여드려요. 이거 어떻게 된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팔이 이렇게 늘어납니다. 네. 보세요 고객님 제가 갖다 대는 순간 쭉 강력한 스팀으로 쫙 펴드립니다. 보관력이 되게 좋네요. 맞아요, 고객님. 니트 같은 소재는 네. 한번 더 해볼게요. 니트 같은 소재는 고객님, 네. 더더욱이 스팀과 이렇게 열판이 있으면 쫙 펴지죠. 아, 대단합니다. 고객님, 내 팔이 가늘었으면 좋겠잖아요. 역시, 역시. 편리면 사실 이게 이대로 그렇죠. 없어 보여요. 맞아요, 맞아요. 어깨 뿔난 것도 고객님 한 번에 해결하실 수 있는 거고. 그렇습니다. 저희 제품 살균 탈취가 되기 때문에 고객님 심지어 겨울에는 네. 눈 맞고 비 맞으면 이거 맞아요. 매일 맡길 수가 없어요. 고객님, 저희가 예. 이렇게 보시면 솔 브러쉬를 또 드립니다. 이거 가지고 뭔가 결을 정리해 보실 수 있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우리가 목 쪽으로 올라가는 이런 여러 가지 털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고객님 눈 맞고 비 맞고 이런 게 아니라 한 번씩 정리 한번 해주시면서 무엇보다 중요한 거요. 여기서 또 한번 딱 하신 다음에 네? 스팀 먹이서 한번 딱딱딱딱 털어주시면 보세요 이거죠. 고객님 쫙 살아납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이 느낌과 이 느낌 너무 다르잖아요. 완전 다르죠. 어떻게 네. 나가실 거예요. 매일 관리하기 어려운 이런 털 종류나 모피 종류 간단하게 해결하시고 그렇죠. 여기에 저희가 요거 드리잖아요. 보풀 제거기. 네. 이게 너무 좋은 게 뭐냐면 작동시켜서 작년에 입던 건데 왜 이렇게 보풀이 많아 하면은 지나가 주시기만 하면 깨끗하게 그렇죠. 정리가 되니까요. 맞아요. 사실 이 보풀 제거만 해도 겨우내 다시 하는데 네. 아유 세탁 맡기니까 돈이 엄청 비싸더라고요. 그러니까 고객님 지금 보시면 저렇게 원단이 쫙 정리되는 느낌.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하게 여기는 스타일이라는 게 원단 정리, 아니, 내가 입었을 때 핏, 스타일 네? 이런 것까지 다 가져가시는 거고 우리 그거. 아이들 교복 같은 경우에도 고객님 이게 한 번밖에 없잖아. 맞아요. 이거를 내가 매번 어떻게 빨아요. 예, 그렇죠. 예. 네. 고객님 이럴 때 한 번씩 딱딱 정리해주시면 네. 우리 아이들이 혹여라도 뭐 묻혀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럼요. 이 솔브러쉬가 고객님 싹 다 잡아드립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다림질 자체가 네. 편해지고 스타일. 보세요. 이 스팀 양을 한번 보세요. 대박입니다. 얼마나 풍성합니까? 그럼요. 여기 아기 네. 낳은 저도 너무 편했던 게 가벼우니까. 네. 그렇죠. 594g밖에 안 해요. 정말 네. 가볍게 사용하실 수 있고 맞아요. 스팀뿐만이 아니라 열판까지 네. 동시에 되기 때문에 그렇죠. 특히나 로덤 쇼핑에서요. 이렇게 직접 분사 방식은 이 제품이 유일합니다. 그렇습니다. 어머 나는 스팀도. 네.
발판도 동시에 해서 솔직히 야. 집에 다리미나 스티머 하나 없는 집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이제는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너무 편하게 생활하실 수 있으니까 예. 고객님들 지금 초반부터 주문이 어마무시한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롯데홈 쇼핑에서 저희 첫 시간에 무선 청소기를 배나임으로 만났고 맞아요. 두 번째 지금 스티머 만나고 있는데 네. 초반 주문이 엄청난 상황이에요. 저희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구성을 드릴 거거든요. 스티머 한 대가 가고요. 맞아요. 여기에 보풀 제거기를 포함해서 살균 탈취해보실 수 있는 브러쉬, 심지어 보관의 가방, 온도 조절할 때 뜨거울 때 사용할 수 있는 장갑까지 다 드릴 텐데요. 네. 컬러만 오늘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아래쪽에 보이시는 야. 저는 레드 쓰고 있는데 민트도 되게 탐이 나더라고요. 너무 예뻐요. 레드, 예. 민트, 여기에 그레이, 여기에 화이트가 있습니다. 고객님. 어떤 색상을 원하시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네. 내가 원하는 색상도 누군가는 원할 수 있다는 맞습니다. 거예요. 맞습니다. 고객님 스팀 하나, 네. 열판 하나 이게 얼만데 그러니까. 칼주름의 세탁비 이게 얼만데 요즘 트렌디한 이렇게. 프리미엄에 맞춰서 배나임의 핸디스티엄을 방송에서만 68,900원 방송이 끝나면 8만원대 네. 방송에서만 68,900원 방송이 끝나면 8만원대로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놓치지 마시고요. 네. 관리는 특히 우리 남편의 옷이 구겨져 있으면 맞아요. 아내만 흉보이는 거니까 네. 놓치지 마시고 배나임의 핸디스티머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